이거 먹고 뭐가 부족하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냉장고가 아직도 없네. 냉장고도 없긴 한데 어차피 좀 있으면 겨울이라 덫은 이제 필요 없겠지? 덫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 이거 6파 하나 사가기 직전이다.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어 깜짝이야 밥 먹는다고. 6포 상할 거 같은 거 저 주세요. 저 좀 먹게. 6포 안 상해 보면 걱정 마세요. 어 아까 만든 건데 아직도 있네 유통기한. 지금 이거 상한 거 먼저 드세요. 상한 거 먼저. 상한 거 저 주면 돼요. 야채 야채가 좀 상해 간다. 요리해 드세요 라따뚜이로. 아니요 야채 두 개 넣어주시면 미트볼. 야채 내가 두 개 넣어줄게. 아까워, 미트볼 아까워요. 안돼 안돼. 야채 두 개, 가지 하나, 고기 하나. 아니요 가지 넣으면 미트볼이 나와요? 가지찜 나와요. 가지찜. 미트볼이 제일 많이 차나? 이게 그 차는 거 있는데. 아니, 미트볼이 많이 차는 게 아니라 미트볼이 가성비가 좋아요. 아 가성비가 좋아. 누가 잘하게 했어요 똥 줘서. 이거 빨리 우리 멘탈도 챙겨야 되는데. 알았어 안 늦게. 아, 왜 그래요 여러분들. 답하신 듯 다들. 아니 뭐 사람이 꼬치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맞아. 네? 뭐라고요? 어, 우리 맨날 미트볼만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꼬지다. 뭐 풍향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풍향 이거 저 먹어도 돼요? 먹어요 먹어. 피 없는 사람 먹어. 나는 지금 돼지 마을 좀 갔다 올게. 어 나 멘탈 어, 57인데 아, 어 이제 겨울인 거 같은데 좀 있으면 멘탈 어, 지금 걷어야겠다 이거 나 다 벗어. 나 꽃게로 갔다 올게. 좀 꽂고 오셔야겠는데. 네, 꽃게로 갔다 올게. 이거 다 말라졌네. 나도 꼭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도검님. 오케이 오케이. 고기 있는 분 고기. 아 저 제가 넣을게요. 네 이거 아 잠시만요 뿌인이 잠시만요. 이것 좀 여기 좀 널어주세요. 여기서 저 잡초캐고 있을게요. 풍영 이거 고기 드릴 테니까 이거 널어주세요. 26개. 26개나 있어? 작은 고기? 네 작은 고기 26개. 작은 고기는 일단 큰 고기부터 널어야겠다. 네 큰 고기부터 떨궈 놓을게요. 작은 고기 요리하고. 안돼 안돼요 루프 하세요. 사람은 겨울 버티겠는데? 그니까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속력이 잘 나가지고 저희 고기가 막판 많이 스퍼트가 역시 고기를 따로 구해오는 게 나은 거였어요. 양봉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벌도 사실상 버팔로 잡아서 사는 거네. 버팔로를 되게 많이 잡았잖아. 한 열 마리 잡은 것 같아. 뇌가 쪼그라들었어. 자 이렇게 넣고 로봇은 뇌가 없는데 CPU가 약간 고장났나봐요. 큰 고기 있는 분 없죠? 네 아까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고기 넣을게. 저기 아까 호숫가에 많던데 꽃? 더 만들어야 되나 건조대? 승원님 무기 가져가서 무기 챙겨주셔야지 혹시나 모르니까. 깽이 아 도끼 있어 도끼. 아 23개인데 꽃부터 빨리 캐러 갑시다. 이런 거 캘 시간이 없어. 야, 멘탈... 나뭇가지 가야 하나도 없어서 너무 바닥이야 지금. 토끼가 아직 있네. 어 여기까지 똥이 있네. 아 여기까지 버팔로가 있구나. 토끼 덫을 좀 더 만들까? 나 위로 올라갈게요. 아까 꽃 받은 데 있어가지고. 나도 글로 나도 데리고 가요. 위쪽에 토끼 덫 다들 보셨어요? 네 거긴 제가 계속 회수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잡초를 미리 캐놔야겠다. 잡초 겨울에 안 자라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잡초 지금 가면서 다 캐야 돼. 잡초 보이는 대로 캐야겠어. 아마 오늘이 마지막 가을이 아니, 여름인 것 같은데. 21일날 보통 온다 그랬거든? 네 21일날 어. 그럼 오면은 토끼도 안 잡혀요? 토끼는 잡혀요. 여기였나 꽃이? 이거 먹고 꾸인님 꽃 찾으면 얘기 좀요. 지금 하나도 안 발견해. 못 발견했어. 꽃이 없어.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여기 누가 다 파갔네. 뭐 묘지? 아니 묘지가 아니라 풀을 그냥 싹 뭐 이상 검은 색깔 자국만 나는데. 아 메테오구나 여기. 이거 먹고 가야겠다. 너무 배고파. 캬스! 꽃 먹으니까 이거 약간 써멀구리스 바르는 느낌 나는구만. 쌩쌩 돌아가는구만. 건조대 한 대를 빼먹었다고? 어디? 일단 밑에 뭐 먹고. 여기 묘지 다 파셨네. 야 여기 꽃 엄청 많다. 어디
그 꽃을 직접 뜯어야 돼, 나 지금. 묘지 지나서요? 묘지, 그쪽 말고 그 옆에 여기, 길 여기, 있죠? 네네네네. 옆에 길, 그 보여요, 지금? 삼, 네, 세 갈래잖아, 세 갈래. 네 갈래 아니에요, 네 갈래? 멘탈이 좀 부족하다잉? 그러니까 그 중간으로 따라 올라오면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폭님도 꽃 뜯어야 되시는 거 아닌가? 그 세 갈래에서 아래로 가요? 저는 위로, 밑에, 위로, 밑에 위로. 가서 돼지를 몬스터 고기 준 다음에. 아니, 그 세 갈래 말고요, 본인. 친구 된 다음에 멘탈 쳐야겠어. 언니 세 갈래? 바위 길 말고. 그니까 지금 돼지랑, 바위 길이랑 돼지랑. 일반 길 하나 크로스 된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아니에요? 위로 가면은. 일반 길로? 빨리, 빨리. 일반 길 위로 가면 세 갈래 길이 또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위로 버튼 두 개 중에서 오른쪽 따라 올라오면 돼. 아, 이 녀석 들어가 버렸네. 벌써 밤이다. 친구 돼야 되는데. 맞다, 두겁니 우리 이거 추워지면 빨리 가야 돼. 자, 일로, 일로. 아, 일단 이거 꽃 좀 캐야지, 그래도. 됐어. 친구 됐지. 여기. 일로 와, 내 친구. 할머니 왔어? 벌집 근처에 있는데. 예, 네, 쭉 올라와, 쭉 올라와. 어디 가냐, 쟤? 아, 그냥 올라가야 돼? 쟤랑 같이 네. 자면 여기서 멘탈이 할머니, 차요. 할머니 발소리 나는데. 뭐하지? 누구랑 싸우는 거? 벌이랑 싸우고 있어. 할머니? 어딨어요? 저 벌집 지금 위로 올라와. 모기랑 싸우고 있어. 반도? 반도가 뭐야? 반도. 한반도 쪽 모양 있잖아요. 아, 나 멘탈이 너무 안 좋은데. 한반도 모양이 어디 있는데? 친구 꽃 쉬셨어요? 벌집으로 와, 벌집으로. 안 보이네. 돼지 어디 갔어, 이거? 친구 됐는데 죽었나 봐. 아, 그거 일정 시간 되면 집으로 가요. 아니 방금 친구 되는데 이거 먹튀야. 어, 나 지금 코끼리 발자국 발견했다. 그 벌집 말고요, 뿌인데 위에 있는 뿌 벌집. 오케이 오케이, 잠깐 다 코끼리 좀 잡고 올게. 아, 뭐 할 게 많아. 꽃 좋을 줄 알아면 꽃만 줍지. 아, 코끼리 발견해서 온도계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겨울이다, 겨울이야. 이제 슬슬 겨울 됐다는 거네. 여기서 돼지들을 좀 데리고 갈까? 마지막 고기? 불 좀 피우고. 우리 어디 갔지, 돼지? 아, 꽃 여기 있다. 꽃 하나 발견했다. 위에는 그냥 어? 저기 무기 있다. 저거 뭐야? 켄타클 스파이크? 아, 그거 좋아요. 좋아요. 엄청 센 거예요. 어, 뭐야? 센 거야. 이상한 거 창보다 센 거예요. 창보다. 오케이. 우인이 꽃 주웠어? 하나 주웠어, 하나. 여기로 어딘데? 아, 이 사람 진짜. 어, 왔다, 친구. 찍었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친구야, 일로 같이 자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코끼리를 잡아야 돼. 친구야, 일로와. 여기서 좀 옆에 있어봐. 멘탈 좀 채워줘. 일로와, 일로와. 옆으로. 이거 돼지 어떻게 오게 해요? 꿀꿀 걸어봐요. 죄송합니다. 짜증내서. 돼지. 답답하잖아, 저 사람이. 꽃 쫓는다면서 돼지 코끼리 쫓아갔어요. 꿀꿀 걸어봐요. 코끼리가 중요하니까. 일로와, 일로와. 왜 안 오지? 고기를 두 개 줘야 된다고? 꿀꿀 걸어보라는데, 뭐야? 아니야, 고기 두 개 주면 늑대되는데. 오늘 횃불로 놔야겠다. 위험하다, 위험해. 아니야, 고기를 많이 주면 늑대 인간 될걸? 배고픈데. 몬스터 고기 4개 이상 주면은 씨앗이나 먹어야겠다. 뿌인이, 나 집에 갈게. 네, 집에 가세요. 나 그게 없어. 우리 잘 살았어, 없어가지고. 이제 겨울만 버티면 우리 계속 살 수 있을걸? 첫 겨울만 버티면 계속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첫 겨울이 가장 혹독한 법입니다. 첫 겨울이 제일. 아, 이게 코끼리는 불도 붙는구나. 코끼리한테 불 붙이니까 애, 털에 불 붙으면서 뛰어다니네. 아, 구워 먹어야지, 맞아, 씨앗. 어, 코끼리 잡는 소리 나는데 지금? 네, 지금 코끼리 잡고 있어요. 저 리스폰 지역에 있어, 리스폰 지역에. 아니네, 그럼 나 있는데 아닌데? 야, 돼지 없다, 안 온다. 돼지 꽃에서 피 좀 채우려는데 뭐 어디 간 거야, 이 녀석? 멘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집으로 갑시다. 오, 집으로 갑시다. 꽃 좀 주셔야겠어. 여기 산이라 꽃 좀 줍고 그 다음에 가면 될 것 같아. 코끼리 타 죽어라. 내가 쪼그라들었어. 좋아. 오케이. 겨울 왕국. 겨울 왔다, 겨울 왔다. 오, 큰일 났다. 나 추워지는데? 아, 가야겠네, 그냥. Winter is coming. 맞네, 21일 나온다는데 20일 나왔네. 이제부터 식물도 안 자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오케이.
뭐야, 지금 쫓아오는 거야? 도노? 아, 그러면 이 밭에 지금 키우고 있던 용가도. 네네, 아, 딱 고정이 돼버려요. 21일 맞네, 21일, 겨울. 지금 아마 눈이 안 왔으니까 잘하지 않을라나? 어, 지금은 잘한다. 지금 빨리 수확하자. 잘해. 지금 수확하자, 빨리. 비상신경, 비상신경. 꽃 몇 개 있으세요? 나 꽃 한 개. 빨리 와, 빨리 와. 비상신경. 나 코끼리 하나 더 잡고 갈게. 멘탈 없다면서요. 아, 지금 어느 정도 버틸만 해요. 어우, 펭귄이 제일 무서워. 겨울 새 나왔다, 겨울 새. 좀 있으면 하운드도 나오겠는데? 하운드는 무섭지 않아. 그 가지 있으세요? 가지 없어요. 나뭇가지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있어요. 용가파이를... 멘탈 차는 음식 있지 않았나? 어, 뭘로 해야 멘탈 차더라? 육포예요. 사탕이랑 호박쿠키. 사탕이랑 호박쿠키? 호박쿠키 네. 어떻게 만드나요? 호박 하나에 꿀 두 개. 에이, 뭐 만들기 힘들다. 음식이나 만들어 놓고. 멘탈을 채워야 돼. 우리 히트스톤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돌아다녀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네, 아직은 완전 눈이 안 와가지고. 어, 아직 안 추워서. 하루 정도는 돌아다녀도 될 것 같아. 꽃이나 좀 주워야겠어. 근데 밤 되면 추워지지, 이제. 그래, 나무 좀 캐야겠다. 돼지랑 빨리 붙으라고? 히트스톤 어딨어요? 꼬이니? 히트스톤이요? 어디였지? 탭. 서바이벌, 서바이벌. 서바이벌이요? 이게 돼지랑 붙어가지고 하면 멘탈이 좀 오르거든? 금방 오르나? 79. 79. 히트스톤. 안 차는데? 전혀 안 차는데? 어? 어딘데? 맨 아래. 잠깐 서바이벌 탭 맨 아래. 얘가 막 움직여, 돼지가. 이름이 좀 다르구나. 네. 동그란 돌 있어요. 80 찾다, 80. 얘를 밤에 보내지 말고 계속 친구를 해야겠어. 이게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가잖아. 동그란 돌 있으신 분? 어, 나 이거 집에 가야겠다. 뭐냐? 불안하다. 안 되겠다. 꽃. 어디 갔지? 아, 돼지 녀석? 아, 그리고 다들 패딩이나 모자 하나씩 챙기세요. 보팔로 모자. 오케이. 어, 한 놈 더 있다. 한 놈 더 있어. 아직은 전투 안. 어, 뭐야 이거? 오씨, 펭귄. 펭귄이 제일 무서워, 형, 펭귄. 그래. 엄청 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야, 일로와, 돼지야, 일로와. 돼지, 순삭일 됐네, 돼지. 어우, 깜짝이야. 소금님, 제가 미트스타 하나 들고 갈게. 이게 뭐예요? 가자,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 큰 고기 세 개로 만들어. 안 해도 되는데. 안 돼, 너무 위험해. 아니, 이거 유통기한이 겨울이라. 상해가지고, 이거. 아, 오케이. 얘로 멘탈 처음 되겠다. 겨울 토끼. 나무나 좀 캐갖고 와야겠어. 지금 몇 프로? 3%? 아직 호수도 안 얼었네. 완전 겨울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완전 겨울은 아니. 선생님 왜 옆에 거 캐냐? 잡초 빨리 캐놔야지. 도끼를 못 만드네. 일로와. 오, 뭐야. 야, 그리고 돼지랑 같이 있으니까 멘탈이 오르네요. 네. 다행이네요. 어, 조금씩 야금야금 올려, 야금야금. 같은 종족끼리 있으면 당연히. 몇 번째요, 극딜. 아,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딜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딜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군대 가야지.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고기? 고기요. 풍영, 생각해보시면 풍영 애청자가 한 명이 주는 겁니다. 아, 괜찮아. 없어도 돼, 저는. 자, 여기 설치하고. 어, 캐릭터 추하겠는데? 돼지가 저기 막 돌아다녀. 그래도 아직까지 풍영은 저기 뭐, 털이 있어가지고 괜찮겠다, 맞죠? 그러니까 윌슨은 털이 있으니까. 모자도 있어요, 모자. 큰 고기 있으신 분 없죠? 네네. 저 많아요. 큰 고기 있어? 저 8개 있어요, 8개. 8개? 그러면 이거 여기 자리 비워놔야겠네. 아, 6포요? 네. 뭔 소리야? 8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거 와서 걸 넣으면 되겠다. 토끼 되게 돼지는 이렇게 돌아다녀. 내가 일단 잡초 있는 대로 다 캐가지고 한 50개 정도 모아놨어요. 어, 빨리 가야겠다. 밥 먹고 캐릭터 추워하겠다. 우리 육포가
형, 저희 아직 안 넣은 고기도 많아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개는 안 되네. 저도 꽤 고기. 돼지 또 어디 사라졌어. 밤만 되면 사라지네. 비행 청소년이네. 75개, 75개에 33개. 6포 따로 가지고 계신 분. 저 없어요. 저 6포는 없고 큰 고기 12개. 네. 작은 12개? 고기 9개. 9개. 12개, 9개. 100개 되겠다. 작은 거까지 하면은 100개 넘는 거고 큰 대박. 것만 75개니까 될 것 같은데? 버틸 것 같은데? 그러면 대박. 겨울에는 먹고 그걸 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살아야죠. 네?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 추워서. 겨울에도 계속 나가야 돼요. 풍경 이거 챙겨요. 이거 밑에 널고 올게. 겨울에도 패딩 입고 안 나가는 뭐... 게 낫지 않을까? 놀고 먹어야 됩니까? 괜히 나, 아니 누가, 나가면 죽을 거 같은데? 누가 지금 버팔로 모자 하나 가져갔는데? 불 꺼졌대. 불 불이야. 불. 금윤이님 지금 용과 몇 개 있어요? 9개요. 9개요? 용과 아껴 먹어야지. 아 좀 안 속였다. 그럼 씨앗으로 이렇게 바꿔놓긴 할까요? 이렇게 아니요 과... 그냥 9개 다 남기세요. 과일 3개 고기 하나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뭐였지 그게? 그것도 꽃이었나? 풍경 멘탈 낮으신 것 같은데? 이거 쓰세요. 낮아요. 제가 낮아요 지금. 몇이에요? 저요 지금 131인데 이게 원래 할머니가 기본이 250이라. 아 그래요? 써 써 이거 써. 감사합니다. 여기 고기 좀 넣어봐요. 좀 작은 고기. 고기? 밥 좀 먹게. 나 맞다 그 상한 거 줘요 저. 아이고 맞다. 이거 어디 갔지? 이거 무기 전투 전투. 저 주세요. 저 이거 먹어. 크 텐타클 좋아. 전투 담당. 밑에 불나와. 불을 하나 좀 넓힐까요? 하나만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인다. 불이 되게 넓어가지고. 이거 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이거 먹지 마요. 이거 이상한 거야. 뭐 넣었는데요? 이거 베리 3 개 가지 않았는데. 금방 되는 거 봐. 맛있겠다. 이거 금방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왜 굿? 왜 굿? 드세요, 로봇. 로봇. 와겔 요리. 상하기 전이라 한번 빨리 넣어봤는데 안 되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피는 안다니까 다행이네. 이거 호박 메고 거의 달아가는 거. 아 이거 호박 이거 제가 줄게요. 이거 새. 이거 겨울 되면 고기를 배분을 해야겠어. 그래서 에이 다 같이 넣고 먹는 거죠 뭘. 그러지 않나? 헷갈릴 것 같아서. 배고프면 꺼내 먹는 거죠. 자 일합시다. 토끼 걷어오세요. 토끼. 이제 토끼 안 잡혀요. 없어? 저 꽃 필요하죠. 꽃 캐올게요. 그냥 제가 아까 거기 가가지고 뿌이님이 아까 꽃을 지금 또 뭐 필요해요? 위치를 알려주세요 토금님이. 아까 모르드만 같이 가자. 여기 된다. 여기 된다. 육포 된다. 잠깐만 나 도시락 좀. 도시락. 고기! 고기 주고 가. 고기 고기 다 드렸는데? 고기 다 드렸어요. 이거 작은 고기. 맞다 토금님 토금님 뭐 하나 챙겨요. 옷 모자 챙겼어. 모자. 내가 모자 쓰고 싶은데? 옷 입고 나가. 멀리 나갈 거면 옷 입고 나가. 약간 그럼 내가 옷을 입고 나가. 그냥 옷을 들고 가야겠다. 됐어 나도 꽃 캐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나도 멘탈 올려야 되는데. 같이 가자. 같이 올라오. 그럼 제가 고기 넣을게요. 저 주세요. 네네 여기 형 바위 길 따라 올라오. 그럼 풍영 기다리지. 도시락 좀 가져가야겠다. 나는 그냥 가도 되나? 털 있는데? 예. 네. 풍경은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위로 갔어요? 그리고, 위로? 예. 네, 바위 길 따라 올라오세요. 오케이. 떴다. 이거 모자 써야 돼. 떴다. 나 이제... 진짜 털이 짱, 털맨이 짱이네. 나 추운데? 잠시만요. 괜찮네 나는. 추워? 나 추워. 모자 써도 추운데? 불. 히트스톤 있어야겠네. 히트스톤. 네, 히트스톤 있어야겠다. 저거 빨간 잼 있던데 그걸로 만드는 거잖아. 아 식었다. 동그란 돌 있어야 돼. 동그란 돌. 베스트가 좋네 확실히. 아 제가 그럼 만드는 법 봐서 만드는 거. 모자 대신에 이거 다 놔두고. 그러면 다 널었으면 4시 가자. 불려 있잖아 불. 불이 공짜잖아. 아 그러네. 네 4시 같이 붙어서 나무 몇 개 있어요. 나무. 아 이게 나무를... 온도에 영향이 돼요? 모르겠.. 되지 않을까요? 넷이 붙어서 딱 붙어서 가면 되잖아. 거절해도 그냥... 되나? 아 한번 가봐요. 그냥 이거 조끼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 이 조끼 돼요? 하나 더 챙기세요. 나 있어 조끼. 나는 그냥 가도 되겠는데? 풍영은 모자 정도만 챙기면 금이애니님이 이거 조끼 생겨. 그리고 풍영 그 모자 쓸모없지도 않아요? 쓸모없지 않아요 그거? 이거? 그냥 쓰고 어차피 이거 해도 공격 당하잖아요 그거 해도.
그냥 간지지 간지. 토끼 잡히는데? 갑시다. 잠깐 나 이거 꼬치 먹어도 돼요? 가자 가자. 꼬치 먹을게요 이거. 예. 아 예 주세요. 가자. 어, 점퍼 챙기세요 금인이님 점퍼. 저 밑에 있다 밑에 여기 밑에. 이거 그리고 동식이 챙길게요 동식이. 동식이도 오케이. 가져가 동식이도. 네 동식이. 안에 넣어야 되니까. 써야겠어요. 땅을 못 매니까. 가서 꽃도 좀 줍고 이거 뭐야? 아까 이거 동식이 안에 있는 거 잡다한 거 다 뺄게요. 네. 아 빨리 출발해야 돼. 아 벌써 저녁이다 이제 오후다 오후. 내일 가야겠는데? 내일 가자. 야 다시 정비하고 내일 가는 것이야. 내일 갑시다. 갑시다. 내일. 시간이 금방 가니 겨울이라. 정비들 해. 내일 출발할 거야. 내 멘탈도 채우고 할 거니까 내일 부족하지 않게. 아 저 그러면은 어, 코끼 잡혔다. 금곡갱이 만들어도 되죠? 네 금곡갱이 만들 거면 있어요, 만들고 금 11개 있어요. 아 금도끼 하나만 만들어줘요. 해가 되게 짧어. 갔다가 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나뭇가지가 없다. 큰일이다. 자, 나뭇가지 4개 없어. 혹시 모르니까 육포를 좀 챙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뭇가지로 하나만 육포는 됐고 도시락 어 도시락 곡기 그냥 없어요. 곡갱이 쓸게. 오케이. 이거 모자 누구 거예요 모자? 포팔로엣? 팔로엣? 내 거. 가지 필요하신 분, 가지 여기 있어. 가지. 로봇 옆에 놔뒀어. 무기 하나 챙겨야겠다. 이거... 그럼 야채가 더 안 나오면 미트볼은 그럼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모자 쓴 게 낫나? 그렇죠. 버팔로? 호이님 이거 드세요. 어떤 거요? 금도끼. 땡큐 땡큐. 아까 내 버팔로 모자 어디 갔지? 후회 쓰고 있어. 여기. 어, 버린 건 줄 알았어. 우리 불 켜야 돼 불. 내일 밤에 출발, 내일 낮에 출발합시다.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토박님이 안내를 해줄 때. 있는데, 예, 가죠. 꽃. 도시락 나왔어. 도시락 만든 사람. 아 챙기세요. 도시락 있어야 될 거. 전 지금 먹. 과일 없어요? 과일 넣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과일 더러워. 과일 안 달아요? 집이 너무 더러워. 저 이거 나무도 캐와야겠는데. 나무도 캐고 오면 되지. 아우 집 진짜 더럽네요. 난장판인데 진짜. 괜찮아. 이거 금인이님 어디서 버리고.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금인이님? 아 전 어? 전혀 모르겠는데요. 헤라운드 네? 헤라운드 소리 난다. 헤라운드 숨는 것 봐. 공식이 소리 아니에요? 안 통하던데. 아니야 네, 헤라운드야 헤라운드. 박스 만들어요 이거. 박스 만들어서 정리하자 일단. 어차피 헤라운드 와서 안 무서우니까. 4장 있어. 4장 4장 두 개 있고 나 수술 들고 다닐게. 다음에 근데 헤라운드 와야 돼요 어차피 이거 나중에 수술도 쓰려면은 이거 이빨 있어야 돼서. 이거 풀 챙기세요 풀. 풀 탄다 이거. 아 맞다 혈석은 어디 탭에 있는 거예요? 혈석이요? 혈석이 뭐예요? 아 혈석이에요. 그 뭐라고 했지? 히트 그거 서바이벌이었나? 과일 없나 과일? 맨 밑에 있어요. 무슨 스톤이라고 있어요. 도시락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온다. 왔다. 이거. 어 많아. 버팔로한테 갈게요. 저는. 4마리. 와 진짜 세다. 텐타클. 아 이거 잡아. 세방이야. 세방이야. 잡아줘. 세방이야. 나이스. 진짜 세다. 텐타클 진짜 세다. 잡아줘 이거. 저거 잡아줘요 저거. 무빙해. 물때 물어. 이거 무빙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그냥 때리면 죽어. 근데 내구, 근데 내구도가 너무 약하다. 몬스터 고기 5개. 야 이렇게 밤 진짜 길다 저녁.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에요. 그러네. 아까 출발했어도 나쁘진 않았겠는데?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응? 네네. 이거 어, 만드셨나? 이거 맞아요? 오 되게 차가운. 아 내려놔 보세요. 네, 그럼 이게 물을 이제 캠프파이어 옆에 두면은 어, 불 옆에 놔두면 이게 빨개져요. 아 이거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 않나? 아니요? 그냥 빨가면 될걸요? 아니야 최대한 빨갛게 해도 돼요. 네. 어 멘탈 봐. 야, 우리 겨울 나긴 나겠는데 하나 더 만들게요. 아 필요 없나요 혹시? 아니요 만들 수 있으시면 만드세요. 네 만들어요. 네 개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인당 하나씩. 이거 겨울 나무 있으시면 계세요 나무? 나무 없어요. 겨울 며칠이에요?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배우셔야 돼요. 겨울도 뭐야 여름이랑 똑같아요 날짜는. 20일이야? 네. 20일이나 못해야 돼? 네. 될까? 이거 왜 안 따뜻해져? 똥이요? 아 똥 여기다 놔두고 가야겠다.
나무도 캐야겠네 가는 길에. 씨앗을 가져가야 될까? 혹시 모르니까 씨앗 가져가죠. 어차피 씨앗 이거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농사도 안 되니까. 이거 이것도 좀 놔두고. 이 씨앗 6개 구워야겠다. 히트스톤 데우고 있어요. 히트스톤 데우고 있어. 눈 온다. 끝났다. 네, 가야 되는데. 됐어. 내 또요? 지금요? 여기. 야, 누르면 저도 안 되겠는데요? 이거 수염 가지고 되겠어? 히트스톤 챙기셔야죠. 히트스톤 하나만 더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돌멩이. 저도 히트스톤 하나만. 돌이 있어야 돼요. 아, 일단 히트스톤 없는 분들은 패딩 모자랑 패딩을 다 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히트스톤 돌아가면서 끼면 되잖아. 아니요, 그걸 금방 달아요. 아 그래? 저 모자를 주세요. 진짜다. 모자 하나. 모자 하나만 주세요. 모자. 저 한번 가볼게요 먼저. 춥나 안 춥나? 수염이 있어서.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쌓인다 이제. 제가 저 나무 좀 뵐게요 나무. 나 괜찮아. 나 그냥 갔을 거야. 히트스톤이라도 챙기고. 나 히트스톤 없어도 될 것 같아. 안 추운 것 같은데? 모자는 없지 않아요, 보여? 모자 없어. 모자가 있어야 될 텐데. 기마개라도. 하나 챙길게, 히트스톤. 아, 기마개 만들어야겠다, 기마개. 살아있는 토끼 두 마리 있어요? 다 죽였는데? 토끼 살아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지금 잡힌 거 있을 수도 몰라. 네. 우리 빨리 출발해야 돼. 벌써 해가 중전이야. 그러니까 가야 돼. 우리 멘탈 채워야 돼. 멘탈 56이야. 나 캐릭터 언다 할머니. 할머니랑 추위를 잘 타네. 히트스톤 두 개면 효과가 있나? 아니요 중복 안 돼요. 이거 6호는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아니 요리가 돼요? 요리도 돼요 6호. 빨리 가야 돼. 빨리 갑시다. 저희 빨리 갔어. 갑시다. 할머니 패딩 입어야 되는데? 패딩. 갑시다. 히트스톤이라도. 일단 히트스톤 가졌어요. 꼭 먹으러 가자. 동식이는 안 얼어죽겠지? 눈 쌓이는 거 봐. 내 생각에 육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은 육포 갖고 왔어요 조금. 다들 도시락 챙겼죠 도시락? 네. 네, 저 하나 있어. 난 없는데? 괜찮아 육포 챙겼어 혹시 몰라서. 집단 자살하러 간다고? 야, 버팔로 엄청 많네. 야, 귀마개 만들어, 귀마개. 죽이지 말고. 네네, 챙겨놓고. 여기서 먼 거 아니죠? 나뭇가지 하나랑 해야 돼요. 토끼 두 개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귀마개 만들 수 있거든요. 저 나뭇가지 있어요. 토끼 한 마리, 잠깐,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 잡아볼래요? 텐타클 내고도 얼마 안 남았잖아. 88. 지금 잡아서 패딩 먹은 게 낫지 않나? 네, 그게 낫지. 뭐야 이거 발자국 이쪽이다 이쪽. 코끼리 먼저 잡죠 코끼리. 코끼리 잡고 가. 눈 쌓인다 눈 쌓인다. 겨울 패딩 준대. 소리 봐. 무서워. 나 이거 좀 먹어야겠어. 벌써요? 도시락 먹음. 베리 하나. 저 모자 했다. 모자 아니라 베리 뽑힌 거 같은데. 아 베리 뽑힌 거구나. 지금 멘탈이 더 위험한 거 같은데. 야 이게 남자는 별로 안 추운 거 같아. 여자가 더 안 추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베리 하나 챙기세요 베리. 코끼리 어딨어? 오몰이네. 여기서 멀어요 저기. 옷이요? 네. 조금 올라가야 돼요 더. 더? 근데 그렇게 많이 없을 텐데 이거 이면. 뭐야 저 뭐야? 때리지 마. 갑자기야 이씨. 발자국 찾아봐요 발자국. 펭귄. 발자국. 저는 괜찮아요. 전 멘탈 만땅이에요. 이거 지금 발자국이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아 안 보이는데. 그냥 꽃이랑 멀어 갑시다. 멘탈 위험해. 잠깐만요. 그러면 두 분이 나머지 분이 가세요. 꽃 구하러. 제가 잡고 혼자서 온다고? 잡을게. 오케이. 그럼 꽃 안 내. 발자국 여기 있는데? 어디? 이거 아니야? 그거 아까 우리가 뽑은 거. 아니야 일로 갔다. 여기 있어. 이쪽이네 이쪽. 이게 뭐라고 되는 거야? 벌써 어두워졌다. 저기 어디 있어? 먹으러 가죠, 꽃부터? 금이은이님 어디 있어? 금이은이님. 금이은이님. 저 여기 돌 지역이요? 발자국 더 안 보여요, 발자국? 발자국 안 보여. 근데 우리 꽃을 가야 되는데. 꽃으로. 불 피울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저희? 저 있어요. 한 번 피울 수 있어요. 횃불밖에 없어. 횃불밖에. 저 두 번 피울 수 있네, 두 번. 금이은이님 오세요. 같이 여기 꽃 있어요. 여기 꽃. 어디 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 여기 어디지? 방송 보세요, 방송. 저 있는데 꽃. 여기 꽃 하나. 바위 쪽. 루비랑 바위 사이. 멘탈을 여기 위에 꽃 있어요. 풍염 먼저 챙기세요. 풍염 먼저.
꽃이 어딨어? 아무런 거 안 보이네.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여기 하나 있고. 이거 되게 있어. 이거 되게 여기 너무 있어요, 보면 여기도. 너무 없는데? 구석에 여기.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아 여기 꽤 많아요 여기. 없는데? 어 있었는데. 뭐야 이거? 여기도 있어요 분명 한 개. 뽑힌 거밖에 없는데? 어 멘탈 155. 65. 야 코끼리야 잡읍시다 코끼리. 어우 펭귄 또 나왔어. 아 이게 겨우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데. 꽃이 죽을 수도 있나? 아니 꽃 아까 많았는데. 돌아갑시다. 멘탈 어쩔 수 없으면 멘탈. 아 나도 추워. 나도 추워 이제. 아 진짜요? 히트스톤. 불피해. 불 피해드릴게 불. 히트스톤. 불. 나도 춥다. 나도 춥다. 히트스톤 내려놓으세요 봉이야. 바닥에 이거 대여 대패야 되니까. 맷돌지. 추워 추워. 미윤이님 어디 가셨지? 미윤이님. 어 바위 지역인데 맵 거기 아닌데요 저희? 해주시겠어요? 저희 거기 옆에 있는데요. 여기 왼쪽. 불려가 좋긴 좋다. 합니다. 멘탈이 좋으니까. 아 역시 멘탈이 중요해 어떤 게임이든. 어딨나 한번 볼게요. 오케이. 불 옆에 있으면 좀 따뜻하네. 어 유령 보인다 유령. 금연이님 안 오셔도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어, 집에 가세요? 네. 집에 가셔도 돼. 어. 할 거 하고 가세요, 할 거 하고. 멘탈이 건강해서. 아, 이거 펭귄데, 이거. 우리 멘탈이 아이고, 꽃도, 문제네. 꽃도 그냥 먹어야겠다. 이거 멘탈 뭐 만들면 올리지 않나요? 과학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과학 같은 거 건물 하나 만들면 돼요, 아이템이나. 그쵸. 그냥 여기서 만들어도 되나?